나는 오늘 참된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내가 사랑하는 이 그림 작품집에 내가 그린 작품들이 실려있다. 격렬한 아버지 김정은 운수님께서는 내가 붓글씨로 여러 차례 올린 편지를 보아주시고 나의 앞날을 축복해주시었다. 이런 영광은 만경대 학생 선행궁전 미술서적 지덕의 원인 리동훈 선생님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리동훈 선생님은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 미술계에 세워준 훌륭한 스승이다. 리동훈 선생님에 대한 각별한 정, 잊을 수 없는 궁전 시절의 추억을 안고 우리 제자들은 때때로 선생님을 찾아뵙곤 한다. 리동훈 선생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조선미술가동맹 중앙위원회에서 일하는 박명성 동지도 있다. 그는 평양미술대학을 졸업한 후 조선인민군 군인으로 복무하던 나날 벽화 서백수의 아침을 창작하여 위대한 용도자 김정을 동지께 기쁨을 드리었다. 만수대 창작사에서 15년간 창작활동을 진행하면서 봄 작품들을 명작으로 많이 창작한 박명성 동지는 현재 4세대 미술가들에게 자주 미술 강의도 해주며 훌륭한 창작가로 준비시켜가고 있다. 제가 미술가 동맹 강사로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바이지만 제가 계속 느끼는 하나의 소중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제가 어릴 때부터 조선화의 정통학에 특히 조선화 기초원리와 합법을 몸에 푹 빼게 배워주시던 리동훈 선생님에 대해서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리동훈 선생님은 그 기초원리와 합법을 저한테 배워주시기 위하여 세심한 지도, 헌신적인 노력을 정말 수없이 많이 나한테 가르치신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조선화 합법에 정통하게 되었습니다. 리동훈 선생님의 애제자들 가운데는 김현희 동무도 있다. 선생님은 군 20년 전에 6살 소녀였던 현희 동무에게 처음으로 그림 일기장을 쓰게 하였다. 우리 서조원들의 미술적 재능을 다방면적으로 키워주는 이런 독특한 교수 방법을 활용한 것은 교육자로서 리동훈 선생님의 공로라고 말할 수 있다. 현희 동무가 평양미술대학 전문부로 갈 때까지 7년 세월 매일 쓰고 그리게 한 일기장은 17권이나 된다고 한다. 선생님은 제가 처음으로 일기를 쓸 때 범을 일기장이라는 제목을 달아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첫 권을 펼칠 때 앞에 정말 뜻깊은 글을 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글이 제 가슴속에 정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마 그 일기장들을 합하면 이만큼 높이가 될 겁니다. 매 한 권 한 권을 펼칠 때마다 선생님이 저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시던 그 시절이 정말 생각이 납니다.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아마 저의 꿈이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일기를 쓰면서 저의 앞날을 많이 축복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나도록 키워주셨습니다. 선생님의 지도 속에 현희 동무가 창작한 작품집들은 기억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의 작품들은 여러 차례 국제아동미술전람회들에서 금메달과 상장을 수여받았으며 조선화 타조목장의 봄은 중국 상해 명인박물관에 서장되었다. 지금도 5년 동안의 서조 시절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은 그때 우리들에게 너희 꿈은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우리는 한 목소리로 나의 꿈은 아버지 장군님께서 경례하는 원수님께서 아시는 훌륭한 미술가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그 마음속에 소중한 꿈을 안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날은 꼭 온다. 그 서원이 바로 법물이다. 라고 말씀하곤 하시었습니다.
우리 만경대 학생 선행공전에 미술 서조도 내오도록 하시고 서조원들의 그림도 보아주시며 치하해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경려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순관 후대관을 받들은 길에 온 몫을 바쳐온 리덕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서조원들의 꿈을 꽃펴주기 위해 문학가로도 되었고 옛말 할아버지, 다시만 어머니, 웅심 깊은 아버지로도 되었다. 그 시절 선생님이 해준 작은 성공과 큰 성공, 이 말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우리 서조원들이 국내 국제무대에서 금메달이며 상을 쟁취할 때마다 선생님은 이곳은 아직 작은 성공일 뿐 큰 성공은 이제 불러와야 할 뒤에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인민들이 사랑하는 국보적 가치를 가지는 작품, 자기의 독특한 미와 품격을 갖춘 용작을 완성했을 때라야 비로소 크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술은 그 본성에 있어서 창조적이고 개성적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여 강조했다. 우리가 미래의 훌륭한 주인공이 되라는 깊은 의도에서 한 이야기일 것이다. 제자를 보면 스승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선생님이 키운 오젯날의 서조원들이 위대한 용도사 김정일 동지와 경려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 그라큰 기쁨을 드리였고 오늘은 나라의 미술계에서 중진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저국의 영예를 빛내고 있다. 리덕은 선생님은 지난 37년간 만경대 학생 선행궁전에서 지도교원으로 일해왔다. 그러니 선생님은 내 나이에 군 두 배나 되는 세월을 변함없이 묵묵히 한 직종에서 우리들의 꿈을 위해, 미래를 위해 바쳐온 것이다. 37년, 이 세월 속에 후대들의 꿈을 위한 억센 뿌리로 된 리덕은 선생님의 참된 미래관이 비껴있다. 참된 스승에 대한 제자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